고점점 먹어볼게요. 국물 고점. 뚝배기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어디에 왔냐면요, 우리나라에서 가장 맵다는 신길동 짬뽕을 먹으러 왔거든요. 제가 그래도 매운 거에는 조금 자신 있는 편인데, 이 신길동 짬뽕 얼마나 매운지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도전! 무시무시한 매운 짬뽕, 요거는 고추 3개짜리 차돌 짬뽕. 얘도 은근 매워. 차돌 짬뽕은 엽떡 덜 매운맛 정도예요. 칼칼해요. 매운 짬뽕 먹어볼게요. 국물 도전. 뭔가 새콤한 맛이 나는데요? 와, 머리를 탁 치는 맛. 땀나. 와, 이거랑 비교가 안 돼요.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데, 처음 느껴보는 매운맛. 땀이 엄청나요 지금. 여기 입술 주변이 엄청 올라가고. 이거는 와, 지금 어지러워. 그래도 도전해볼게요.
눈에 띌 것 같아. 실비김치 한 10배고 엽떡 오리지널에 5배? 먹자마자 엄청 매운데요? 이게 혀가 아파요. 정신없는 것 같아요. 또 엄청 매운데 또 엄청 땡기는 맛이에요. 나 진짜 혀 전체가 너무 이게 아픈? 한 번만 더 보죠. 막 손끝이 저려요. 입술이 아파. 근데 맛있다. 먹은지는 도전 실패. 싱길똥 매운 짬뽕. 저는 오늘 도전만 해본 걸로 할게요. 매운 걸 진짜 진짜 잘 드시는 분들, 고통을 즐기시는 분들만 추천드릴게요. 그럼 오늘도 안녕.